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. 책도 보면 너무 쓸쓸해.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.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. 이 세상 사람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?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. 예, 안녕하세요. 인기쌤입니다. 오늘은 조용남 아저씨의 사랑 없이 못 살아를 준비했는데, 뭐, 그냥 오브리 기타, 그냥 그 아저씨들이 막걸리 기타라고 하죠. 레슨생 중에 꼭 이거 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악보를 제가 만들었어요. 간단하게 키를 A로 바꾸지 않고 원키도, 원키인 C로 할 수 있게. 뭐 하다 보면 멜로디도 들리고 또 코드도 들리고 하는데, 요런 오브리는 뭐 이렇게 치는 거죠. 오브리 기타는 혼자서 할 때는 반주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타브대로 하시면 되니까, 타브를 잘 보시면 이게 오브리 기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, 뭐 앞에는 이렇게 뭐 밤 깊으면 이런 부분은 노래를 하니까 코드로 받쳐주고, 너무 조용해 또 코드로 받쳐주고,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오브리 기타의 좀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면 또 요령을 저 체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전주는 C 코드를 잡으신 다음에 5번, 4번, 3번, 2번을 동시에 멜로디 위에서 요거 하나 띄었죠. 오른손은 뭘로 치셔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F를 잡고 약식으로 잡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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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해도 되고, 뭘로 하셔도 돼요. 도라 C 코드 1번 줄 개방현 0. 그 다음에 핑거 스타일에서는, 이런 운지에서는 G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. 새끼손가락을 1번 줄이 아니라 2번에 놓고 레라시도 해도 되고, 도 이렇게 그냥 아르페지오로 하셔도 괜찮아요. 전주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밤 깊은 솔라솔도 처음에 C는 코드를 치고 너무 미솔도레도라 책 덮으면 너무 슬슬 3 하나 짚고 4번 줄부터 해 불을 끄 이렇게 되죠. 제가 두 번째 악절만 해볼게요.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.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. 불을 끄. 그 다음에 세 번째 단 똑같아요. 너무 외로워. D-7 자세를 만들고 루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. 곁에 있음
아르페지오. 어이 살 수 있나요? 디미니시가 나오죠. F샵 디미니시. 타브 보시면 1, 2, 1, 2. 사랑 없이 0, 2, 0, 1, 0, 0. G 잡고 새끼손가락 2번 줄. 난 못 살아 내라시도. 그리고 2절 가시면 돼요. 예.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그 타브 안에 멜로디와 리듬이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, 후렴 하이라이트에서는 그냥 노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르페지오로 하시든지 스트로크로 하시든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시면 제가 이거 피크로 할 수 있게 선율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요번엔 피크로 해볼까요? 뭐 피크로 하다가 좀 이렇게 삑사리 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. 전주부터 피크로 한번 해볼게요. 소리가 훨씬 까랑까랑하죠. 밤깊으면 너무 조용해. 책 덮으면 너무 멀쓸해.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.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. 이 세상 사람 없이 살 수 있나요? 다른 사람 몰라도 디미니시.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.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까랑까랑하게 하실 수 있죠. 그래서 피크로도 해보시고 손으로도 해보시고, 뭐 이거는 뭐 이걸 연주용으로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혼자서 멜로디도 치고 노래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표본을 보여드린 거고,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악보를 보면 A키로 편곡을 많이 했어요. A키가 요거 멜로디 하기가 더 쉽거든요. 하지만 이제 원키로 C 상태 노래가 훨씬 많기 때문에 C로 노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따서 친다.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. 그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들한테 애창곡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3분의 1 이상이 의외로 이 사랑 없이 못 살아라는 노래를 많이 골랐다고 해요. 그만큼 이 성공한 사람들 연세가 좀 들면서 마음이 좀 쓸쓸하고 허전한, 뭐 목표도 어느 정도 이루고 그런 다음에 좀 허전한 그런 것들을 뭐 퇴근하면서 이런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서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. 연세가 좀 50대 이상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. 이번 주에는 이 사랑 없이 못 살아 타브 보는 연습도 하시고 멜로디 쳤다가 뭐 리듬 쳤다가 하는 연습도 하시고 연습하기에 이렇게 좋은 노래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온라인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. 자격증이라든가 오프라인 레슨 문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윤기쌤이었습니다.